우리 법사위 때 위원장님께서 사과 안 하면은 다음번에도 발언 기회를 안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뭐 발언 기회 주시는 걸로 봐서 뭐 서로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각기태 의원님도 제가 발언권 중지시켰어요. 시간도 멈춰 있어요. 시간도 멈춰 있어요. 위원 발언 다음에 끊고서 위원장이 발언하라는 국회법 몇 조 몇 항입니까? 모르죠. 없어요. 위원장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각기태 의원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발언권 중지돼 있어요 지금. 타이머 멈췄지 않습니까? 위원장만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의사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일과도 관계없고 또 오늘 의사 진행 발언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에게 참기 힘든 모욕적인 발언도 하고 사과하라고 해도 사과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송석준 의원님 발언권을 제가 중지시켰고요. 곽규택 의원 부분은 제가 국회법을 살펴봤어요. 당일에 대해서 발언권 중지가 실효되는 거고요. 그날 지나면 그것은 다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것도 국회법 해석에 따라서 발언권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에게 했던 말을 제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하지 마세요. 마일리지로 지금 쌓이고 있기 때문에 곽규택 의원도 오늘 조심하세요. 발언하세요. 제가 용서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일에 대해서 부당한 발언권 정지에 대해서 지금 고발장을 다 써놓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오늘도 와가지고 만약 사과 운운하면서 발언권을 정지시킨다고 하면 똑같이 추가시켜서 접수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